아, 전 시간에 이어서 239페이지, 239페이지, 58번부터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58번. 자, 루프 통리관까지 했었고요. 58번 보겠습니다. 배수 및 통리관의 시공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발포존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 수평관을 접촉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간접 배수가 불필요한 곳에는 배수공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세 번째, 배수관은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0.6 메타파스칼 이상의 유속을 유지하도록 구별을 되어야 한다. 통기관은 넘치관에 올려서 세운 다음은 배수 수직관에 접속한다. 5번, 배수 및 통기 수직관은 되도록 수리 점검을 용이하기 위해서 파이프 샤프트 바깥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린 질문은 4번, 5번 되겠네요. 4번, 5번. 통기관은 150cm 이상의 높이에 올려서 수직관 연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샤프트 안에 점검을 용이하기 위해서 파이프 샤프트 안에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게끔 샤프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이 틀리겠습니다. 자, 59번. 도피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도피 통기관. 자, 59번. 옳은 것은 배수 수직관 상부의 광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 대기 중에 개구한다. 배수 수직관 통기관을 연결하는 것을 설치한다. 루프 통기관과 배수 수평관 연결을 설치한다.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 하나씩 설치한다. 복수의 친정 통기관이나 배수 수직관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다.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자, 3번이죠, 3번. 이거는 신정 통기관의 이야기한 거고요. 결합 통기관의 이야기한 거고, 각계 통기관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루프 통기관은 배수 수평관과 연결을 설치하죠.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자, 배수 통기관의 방식은 어떤 거냐. 봉수 보호의 안정도 가장 높다. 그죠? 가장 높대요. 그리고 통기관마다, 위생기구마다 하는 건딱 나오죠, 답이. 그다음에 자기 사이폰 작용의 방지가 효과가 크다. 경직성과 건물의 구조 등에서 모두 적용이 어렵다. 뭐예요? 각계 통기관이죠. 각각 하는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61번 보겠습니다. 배수관에 대한 발포존입니다. 발포존에 관한 설명. 하층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중으로 해야 되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 수평 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 오랫동안 정체한다.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3번. 수직관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 수직관과 하층 부위의 압력 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하게 된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죠. 4번, 배수 수평관의 광경은 통상 광경 산정 방법에 의해서 광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5번, 발포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관 수직관을 분리해야 하죠. 분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분리해야 되죠. 분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분리를 해야 되죠. 간혹 현장에 가면 오래된 아파트가 이런 일이 생겨 1층에, 세제를 사용해가지고 거품 나가지고 세대 유입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인데 지금 최신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은 다 분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배수 배관 개통에 설치되는 트랩과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정 통기관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구의 물 넘친 선보다 몇 센치? 150mm 이상 15가 아니라 150이죠? 이상,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겠네요. 150이죠, 150. 자,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관 최하류에서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3번, 트랩은 자기 세정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봉수 깊이의 50에서 100mm 이상의 정도로 한다. 4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모세 관의 현상이나 증발에 의해서 트랩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5번, 섹스티아나 통기관에는 배수 수평관에 배수가 원활하도록 유입되도록 공기 분리 이음새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기 분리 이음새는
솔벤트 방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공기 이음 분리 방식은 솔벤트.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지문 내고 요게 150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63번 보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인 하수조, 하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일일 처리 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 처리 시설과 일일 처리 대상 인원이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틀린 지문 찾는 거죠. 2번. 일일 처리 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과 일일 처리 대상이 2,000명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야 한다. 1과 2에 따른 결과를 몇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4번.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때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번 일일 처리 대상 용량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수독한다. 틀린 질문은 보존 기간은 3년이죠, 3년. 그래서 63번은 3번이 틀리겠습니다. 자, 64번. 수질 관리에서 DO란 무엇인가? DO는 용존 산소량을 이야기하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D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COD, 수소 이온은 CO는 H라 얘기했죠. 그다음에 활성 원인은 A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 용존 산소량은 DO가 되겠죠. 자, 65번 보겠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금지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 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번,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 방류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서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하수 처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행위. 5번.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행위. 2번, 3번, 4번, 5번은 다 개인 소유자, 관리자가 하는 행위고, 1번은 누가 해야 되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되겠네요. 자, 66번. 수질의 측정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어죠. 용어 정의. D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물 안에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한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뭐란다? DOD란다.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오수 중에 산화되기 쉬운 오염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COD란다. DO, 아까 용존 산소 농도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이야기하고요. SV, 활성 온이, 정화조 온이 1리터를 30분간 가라앉힌 상태의 침전 온이량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뭐라 한다? SV라 하고요. BOD 제거율은 오물 정화조의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 차이를 뭐로 나눈 값? 유출수 BOD로 나눈 값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렸죠? 유입수 BOD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66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죠. SS, 물 1세제곱미터 중에 대장균수를 개수로 표시한 것이다. 2번, BOD, 그 다음에 COD, DO는 봤고요. pH는 물의 산성이가 알칼리에서 나눈 값을 말해요. 틀린 지문 1번 되겠네요. 그죠? SSV는 뭐예요? 부유물질이죠. 그냥 부유물질. 물에 녹지 않으면서 오수 중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뭐란다? SS라고 이야기한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수도 법령상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대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을 뭐라 한다? 함유식이죠, 함유식. 함유식. 오수 함께 하는 것을 함유식 방식으로 한다. 69번 보겠습니다. 69번. 자, 다음 중 하수도 법령상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뭐라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이야기네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분해하는 방법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 하죠. 자, 70번 보겠습니다. 하수 설치 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오수 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어야 하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 조정을 설치해야 된다. 2번,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3번, 일일 처리 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 조정을 설치해야 된다. 4번, 시설물의 천장 바닥병은 방수되어야 한다. 5번,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된다.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5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세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되겠고요. 자, 71번 보겠습니다. 71번. 이제 소방 쪽 가겠습니다. 소방. 자,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모든 층에 설치한다. 몇 층? 아파트에 30층 이상의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요. 2번. 자, 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하의 대형인 경우에 40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옥내 소화 설치 설비의 위치는 표시 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몇 도? 15도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서 주위의 몇 녹수 이상 장소에 떨어져서 10m 떨어진 곳에서 식별되어야 되죠. 4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설된 특별 피난 계단은 또는 비상 승용 승강기의 제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5번, 지하층에 포함되어 있는 충수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뭐를 설치한다?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된다. 틀린 지문은 소형은 20m고요. 20m고 대형은 30m 되겠습니다. 뭐가? 소화기죠. 소화기.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소형은 20m, 대형은 30m에 설치해야 되죠. 자, 72번 보겠습니다. 무창층에 대한 설명이네요. 무창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창층이란 지상층의 다음 요건을 갖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에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번, 해당 층이 바닥면으로부터 개구 윗부분까지 높이를 1m 이내로 할 것.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향할 것. 4번,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틀린 지문은 1.2m죠. 높이가 1.2m의 높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창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NFSC죠. 화재 안전 기준 NFSC상,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각 노즐 선단은 방수압이 0.12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2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는 바닥 높이로부터 1.8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두께는 1mm 이상의 강판과 또는 3mm 이상의 합성 수지로 해야 된다. 4번, 옥외 소화 설비의 구경은 65mm 것으로 한다. 5번, 옥외 설비의 각 노즐 선단은 방수압이 130리터 퍼민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옳은 질문은 어떤 거죠?
4번이 되겠고요. 틀린 질문을 한번 볼게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고, 높이는 1.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두께는 1.5mm에서 4mm가 돼야 되고, 350이 돼야 되죠. 방수량은. 그래서, 옳은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연결 성수관 설비에 대한 숫자를,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연결 성수관입니다. 주 배관의 광경은 100mm 이상인 것을 할 것. 지면으로부터는 높이가 얼마야 되죠? 높이가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으로 몇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습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31m고 11층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5번 되겠네요. 31m의 특정 소방 대상물과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습식 설비로서 뭘 한다?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해야 된다. 74번. 자,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구경은 65mm 쌍구형 또는 당구형으로 할 것. 3번, 송수관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5mm 이하의 배수공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 배수 밸브는 배관 안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질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4번,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히기가 마개를 씌울 것. 5번,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짧은 장소에 설치하되 하재층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장소에 설치할 것.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요? 75분에 1번 되겠네요. 높이가 어때요? 옥내 소화전은 0.5에서 1m 높이에 있어야 되는 거. 나머지 다 옳은 질문 되겠네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76번. 마찬가지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 설치 기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소화전에 가장 많은 층에 설치된 층에 설치 개수에 130을 곱한 양으로 한다. 2번. 펌프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하기 위해서 성능과 관계없이 급수형과 겸용을, 이게 틀린 부정인 건데요. 전용으로 해야 되죠. 3번. 가압 송수 장치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거나 중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용적은 100 이상으로 한다. 5번,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에 옥내 소화전 5개 이상이면 5개를 옥내 소화전하죠. 동시에 사용할 경우 노즐의 선단은 방수압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죠. 전용으로 해야죠, 전용. 76번은 전용으로 해야 되죠. 자, 77번 보겠습니다. 77번.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 관한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첫 번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다 설치할 것. 가로 열고, 형식 승인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번, 가스형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로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가로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위치에 설치한다. 답이 다 됐네요. 감지부와 탐지부 30cm 이하네요. 자,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 높이 설치할 것.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가 높은 것, 낮은 것 위치에서 30cm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8번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용어다. 옳지 않는 것은 용어 정리죠. 옳지 않는 것. 압력 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물 등에 설치하여 지하연, 낙하, 압력 등으로 급수하는 수조. 2번, 중압 펌프. 배관 내 압력 수준에 따른 주 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 역할을 하는 펌프. 3번 일제 개방 밸브.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 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 자, 4번 진공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5번 체절 운전 펌프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 체절 운전하죠. 목적으로 펌프를 토출 측의 개폐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할 것. 옳은 것은 어떤 거죠? 옳은 것은 2번 되겠죠, 2번. 이거는 고가 수절을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일제 개방형 살수시를 얘기하는 거고, 연성계를 얘기하고, 최대 운전은 밸브를 닫힌 상태에서 운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1, 2, 3, 4고, 맞는 지문은, 옳은 지문은 2번 되겠네요. 자, 79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설비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는 아까 얼마다 그랬죠? 예, 대형 소화기의 경우는 몇 메다 이내 설치할 것. 아까 봤던 지문이죠? 아까 봤던 20에서 30이죠. 소형은 20, 대형은 30메다 설치해야 된다. 소화기. 자, 80번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습식 위에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습식 위에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번 스프링클러 헤더의 가용 합금편의 표준 용융 온도는 67에서 75도로 정도로 한다. 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는 송수장은 0.1 메가파스칼, 방수 압력 기준은 80m 민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3번, 4번, 준비 작동 시에는 1차 및 2차 배관의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야 한다. 5번, 아파트 천장과 반자 사이에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는 3.2m 이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되죠. 1차 측, 2차 측은, 1차 측은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은 대기압이나 저압으로 있는 게 준비 작동식이죠.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 준비 작동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자, 81번 보겠습니다. 자, 옹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옹내 소화전 설비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최절 운전은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토출 측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 운전하는 것을 말하죠. 2번, 펌프의 토출 측의 압력계를 체크 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저에서 먼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와 진공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번, 옹내 소화전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되도록 해야 한다. 4번, 펌프의 토출구의 주 배관의 구경은 4m/s 이하 될수 있던 크기로 이상으로 해야 된다. 5번, 펌프의 성능은 체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틀린 지문은 여기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죠. 가까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81번에 2번이 틀렸고요. 펌프 성능 140% 이상 돼야 되고, 4m/s 이하로 돼야 되고, 닫은 상태에서 최적 운전해야 된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유도 등과 유도 표지에 관한 용어의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자, 보겠습니다. 피난 유도 등이란 1번. 피난 유도 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서 피난을 유도한 등을 말한다. 2번, 피난구 유도 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3번, 복도 통로 유도 등이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로 설치한 유도 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번, 계단 통로 유도 등이란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유도 등으로써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5번, 통로 유도 등이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를 말한다. 틀린 것이, 용어 정리 틀린 것이 어떤 걸까요? 3번이 틀린 것 같으네요. 3번이 거실 통로 유도 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거실 통로 유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복도 통로 유도 등이 아니고.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살펴보면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3번. 다른 건 틀린지 좀 바로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이 600제곱 이하를 하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50m 이하를 할 것. 다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가 보이는 곳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m면서 면적이 1000제곱 이하로 할때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그다음에 3번은 얼마? 데시벨이 90데시벨이어야 되고요. 4번이 이제 맞는 질문 같고요. 5번은 수신구의 높이는 0.8에서 1.5m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4번 되겠고요. 4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하면서 유효 시간이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 설비가 있어야 되고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죠. 그러나 다만 상용 전원이 축전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50, 50에 1000, 90dB, 0.8m, 1.5m 높이에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4번 보겠습니다. 84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하재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지요. 구부러진 모퉁이로부터 보행거리 몇 m, 20m부터 설치한다. 자, 피난 유도등은 피난 통로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유도등으로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을 말한다. 3번,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칠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마다 설치하며 바닥 높이 1.5m 이하에서 위치해 설치해야 한다. 4번,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5번,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옳은 것은 80점 옳은 것은 1번 되겠네요. 그죠? 2번은 통로 유도 등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높이가 1m고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1m 이하에 설치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85번 보겠습니다. 소화기구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기준에 옳은 것은 85번. 자, 소형 소화기 능력등이 나와 있고요. 주거용 자동 소화기란 내용 나와 있고, 일반 화재 A급 소화기는 각 층으로 설치하되 30m, 20m, 소형 20, 대형 30. 이게 맞는 질문 같으네요. 뭐가 틀리나요? 그 다음에 5번.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로부터 1.6m 이하에 설치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 같네요. 5번. 5번. 5번이 틀린 질문 같네요. 자, 용어 정리고요. 5번이 틀린 질문 같고요. 86번 보겠습니다. 86번 자동화재 탐지 감지기에 설치된 열 감지기만을 고르시오.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관정식, 이온화식. 그래서 열 감지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자, 기역번에 기역, 니은, 디귿은 열 감지, 연기 감지기네요. 자, 연기 열 감지기는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이고 두 개가 광전식, 이온화식은 연기 감지기네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87번, LPG와 LNG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LNG는 주성분 탄소 3사의 탄소 탄화수소다. LP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귀화된 LPG는 대기압 상태에서 고기보다 비중이 낮다. 귀화된 LNG의 표준 상태 용적량 발전량은 귀화된 LPG보다 높다. 액체 상태의 LNG의 비점은 액체 상태의 LNG보다 낮다.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그죠?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LPG는 프로탄이나 부판이 주성분이고요. 비중이 높죠. 낮고 틀린 것은
맞는 것은 5번인데 이거 틀린 것은 이렇게 4번이 1, 2, 3, 4가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은 5번 되겠습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88번. 도시가스 선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가스 선임. 자, 도시가스 선임은 1번.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2번. 이에 따라 선임할 수 없으면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요. 안전관리자가 선임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벌금이 처해지죠.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보존도 안전관리 업무에 속하고요.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 유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속한다. 그래서 선임은 30일 이내에 이제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안전관리자 해임이나 퇴직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다 맞고요. 4번이 틀리겠다. 60cm죠. 60cm. 내용들 보셔서 길이, 이격거리, 가스 계량기는 2m, 하기로부터 2m, 설치 장소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하고 직선 광사, 빗물, 바지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되 보호 상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당 30일 뭐요? 3승이네요. 메가 3승. 미만인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만 경락 상자 설치한 경우는 예외를 하죠. 가스 계량기 60이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가스 계량기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60이죠. 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가스 계량기와 입상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스 계량기 설치 바닥 높이로부터 1.62m 이내 수직으로 설치해야 된다.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은 아까 얘기했죠. 60. 가스 계량기와 절연 주치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4번. 입상관과 하기에는 거리를 얼마 해야 된다? 1.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입상관 5번.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로 이내에 설치할 거. 다만 보호 상자를 설치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은 2m죠, 2m. 아까 전 지문에서 봤어요. 입상관과 하기는 사이 거리는 2m다라고 보시면 되죠. 91번 보겠습니다. 91번. 배관 설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옳지 않은 것은, 배관을, 1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번, 실내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편기,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 절연 전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간의 거리는 동등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3번,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번, 배관 및 배관 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으로 거시하여야 한다. 5번, 배관은 그 외부에 가스명, 사용 압력, 흐름 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한 배관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 아니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요? 1번 되겠네요.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2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92번. 도시가스 본부상 배관의 색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첫 번째,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 색깔을 가로로 하고 도색하고 지하 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인 저압 배관은 가로, 중압 배관은 가로한다. 표시 색깔이 어떤 것일까요?
2번이 되겠죠. 지상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 색깔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 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황색으로 하고 중압인 배관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3번 보겠습니다. 93번.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첫 번째 1번 석탄가스 분해 계량에서 추출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LPG는 무공해로 열량이 높고 공기보다 가벼워 창으로 배기되기 때문에 LNG보다 안전하다.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가스 공급 계획에 따른 가스 저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번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배관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는 안전을 확보될 수 있도록 바람이 없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4번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몇 센치? 60cm 해야 된 30으로 또 나왔네요. 5번 도시가스법상 특정 가스 설비의 정기 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완성 검사 필증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되는 날에 30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